봉화에 갔다 왔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은 사람 오지 마라 그랬는데 왜 갔어? 일부러 아침 일찍 가서 아들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구경이라고 해야지. 가족. 교육시킬 거 이런 거 다 하고. 잘 갔네. 그리고 차 자차? 아니. KTX? 비행기 타고 바로 옆이 김포라서 아, 비행기 타고 갔다가 아니 렌트카가 이렇게 싸더라고. 3만 원이야. 오. 당일치기? 오, 렌트카 빌려서 그래서 거기서 장기자랑 이렇게 방송 좀 하고 그리고 뭐야? 방송 때문에 한 거야? 방송도 했죠. 도대체 이 봉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오고 있나, 우리들에게 노무현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야죠. 그 아들 데리고 간 건 잘한 거네. 네. 딸은? 다 성인이에요. 걔네들은 다 성인이야. 어? 한 명이 아니었어요? 둘. 딸 둘이었어요? 네. 아들하고 딸하고 상견례는 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명절 때마다 같이 보고 그러는데 되게 막 아끼겠다. 그 되게 뭐, 귀여워하지. 이뻐하고. 아빠만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애들은 죄가 없지. 애들은 좋지 뭐. 네. 누나 좋지. 생기고 동생 생기고. 생기면 좋지. 얘네들이 진짜. 아, 기자마자 또 2500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좀 마음이 아파요. 아, 형님.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예. 이거 잘하라 그랬잖아. 예? 저요? 그럼요. 아, 저희 뭐 다른 데서 성범 씨의 예? 그 M2 국장이 작사를 나면서 방송도 제대로 못하면서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 M2 국장이 제대로 돼 있다면. 아, 지난주에 M2 국장을 그렇죠. 못 했죠? 아, 성보 오빠 때문에 광고가 줄었다. 당연하죠. 아,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M2 국장이 그렇게 이 방송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크다. 형은 뭐예요, 도대체 그건? 그래서 출연료가 줄었어. 그래서 출연료가 줄었나 봐. 한번 나가셨어요? 저는 토크쇼 M2 원래 출연료가 없다가 이번 달부터 오늘입니다. 오늘 지급 날이었고 정상적으로 네. 지급이 됐는데 이렇게 됐네. 이거는 그러니까 저 성범 씨 출연료가 그 전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네. 예. 저는 한참 동안 없었어요. 형님은 처음부터 있으셨잖아요. 그럼 좀 책임감들을 가지고 말해요. 아니 자리가 없어갖고 옆으로 떨어질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임이사님한테 여쭤봤는데 말일이라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는 광고 많다던데. 다음 주부터는 또 있고. 아, 네.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가? 저널리즘에다 광고를 넣으면 물건을 넣으면요. 네. 다 팔려서 없어요. 그리고 광고를 못 넣는 거야. 솔드아웃. 어? 이 작가 표정 지금 어때요? 네. 괜찮아요? 아직 어때요? 오늘 30분만 해요. 아 그러네. 6개 때 60분이니까. 야. 그럼 우리 출연료도 반이에요? 똑똑한데? 네가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 그렇지. 넌 또 누구하고 싸웠길래 반창고를 옆에다가. 아니 고데기 이렇게 말다가 뒤졌어요. 별걸 다. 아니 제가 원래 이거 헤어를 혼자 못하는데 나는 그거 진짜 고데기 하는 사람 보면서 진짜. 누군가는 디는 사람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있네. 많이들 있구나. 아니 왜냐면 고데기를 자기가 하다가 많이 이렇게 맞아. 디어요. 다 자기가 하죠. 누가 해요. 아니, 보통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이 하는데 네, 방송국에서는 해주니까. 근데 우리 불쌍한 효연이는 남자한테 디고 고데기에 디고 전 뭐 디는 게 전문입니다. 아무런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그래요. 요즘은 남자한테 딜 일이 좀 없잖아요. 딜 일을 안 만드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릴 나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팔릴. 야. 야. 잘라주세요. 성인지가 없어. 어차피 망했는 거 뭐. 어차피 망했는 거 또 해. 뭐가 망해 뭐가. 어차피 망했어. 본인이 왜. 나나 뭐 정영진은 뭐 앞으로 이제 망한 인생. 아 지상파 그 특히나 KBS MBC 이런 데 못 나간다 해서 망한 건 아니죠. 에이, 저도 안 먹습니다 그런 거. 그럼요. 이것도 안 됩니까. 괜찮아. 이거 그 정도 괜찮아. 괜찮아 있어도. 그 정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라고 하면 그 정도에서 딱 이렇게. 우리도 알아. 나 일부러 치는 거야. 딱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 지상파에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사고를 안 치잖아요. 여기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플랫폼에 맞게 표현의 자유를 지킴 표현의 자유를 마음대로 표현하는 한에서 뭐 개코도 모르는 기레기들 새끼들 갖고 지랄하는 거지. 아유 프로 불편러들 아주. 아유 왜 한이 맺혀 보이냐 이렇게. 아니 이런 요즘에 이런 상이 너무 답답해요. 아까 우리 방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뭐 그거. 네 지하철에서
여성 아이돌 분들이 레드벨벳의 멤버 두 분이 재능 기부로 안내 방송을 녹음을 해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걸 듣고 불편하다고 이 민원 게시판에 올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요? 왜 여자 아이돌만 방송하냐? 여자만 상품화하냐? 남자 아이돌 방송분은 왜 녹음을 안 했냐? 아유, 나 이런 게 너무 짜증나요,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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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군가는 저 끝에 있는 애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세상이 보고? 불편해서 씨 어떻게 사는지 몰라. 어떻게 사는지 내 불편해가지고. 아니 뭐 BTS가 거의 재능 기부 수준으로 저 서울시 그 홍보대사도 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모르셔서. 두루두루 알면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잘 모르셔. 중요한 건 나 같은 사람이 해야지요. 지하철 안내 방송은. 1호선을 타셨군요. 인천 동인천 동원청을 포주 왕간석 동안배송부 평북의 송내군요. 재밌을 것 같아. 요새 애들 10대 애들 모르잖아. 모르지. 아 그러니까 뭐 새롭게. 그럴 수 있어. 발견한 유튜브로 유튜브. 유튜브 일일 일감처럼. 네. 저는 재능 기부하지 않고 돈 제대로 받고.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수다맨 역주행. 그러니까 난 재능 기부란 단어 너무 싫어요. 솔직히 일한 만큼 대가를 줘야지 뭘 재능 기부야. 특히 그 우리 저 지금 좀 덜한데 우리 진보 좌파 쪽에 그런 게 많았어요. 맞아요. 당연히 재능 기부. 뭐 어디 저 행사 와갖고 뭐 사회적 맞아. 당연히 재능 기부로 생각해. 왜 당연한데 그게? 그렇죠. 그리고 돈 달라 그러면 네가 욕한다. 돈 밝히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막 관행처럼 됐기 때문에 윤미향이가 2억짜리 집을 샀대. 뭐 이러는 거야. 20억도 아니고 2억짜리 살 수 있지. 아니 나는 제일 그 골때린 이번에 그 집 관련 보도가 제목이 이거야. 윤미향 집 다섯 차례 사. 동시에 다섯 채가 있다는 게 아니잖아. 야, 다섯 차례 사. 그 옛날에 저 야. 누구였더라. 부 청와대에서 임명하려고 그랬는데 재판관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여성분이 너무 많은 주식을 사고 팔았다. 한 번에 뭐 맞아. 80차례. 진짜 무식한 기자들 진짜 무식한 애들이야.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100개 산다. 그러면 너무 한 번에 딱 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하지. 만 원짜리가 한 번 될 때마다 촥촥촥촥 이거거든. 맞아. 그래. 그 80번 되면 80만 원이거든. 그거를 한 번 한 건데 80차례. 그래서 마치 80번을 사고 팔고 이런 것처럼 알아서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쓰는 건지 알고도 그렇게 쓰는 건지 답답합니다. 너무 무식해요 올 때는. 난 예전에는요 기자들이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민낯들이 나오잖아. 인터뷰할 때 막 질문하는 거나 그 질문 받은 이상한 질문 받은 사람이 이 맞대응했을 때 멍하니 있는 표정 보면 진짜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할 때도 기레기들이 그 질문하는 수준이 진짜 형편무인지경이더라. 형편무인지경? 뭔 말이에요? 너무 형편이 없어서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됐다. 형편무인지경이다. 괜찮은데. 네. 말을 막 만들어내네 이제. 여보세요? 아니다. 나는 좀 만들어내면 안 되니? 아니 나는 사자 적은데 내 마음 모르는 줄 알았네. 야 형편무인지경 여섯 자인데 어떻게 사자서. 오늘 제가 이게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 대표님이 던졌어. 아니 원래 이거 나왔는데 형 수소 이러면 될걸. 둘중 없지. 근데 툭 던지더라고. 아 이게 친데레가 이런 매력이 있어요. 나도 네? 사장도 이거 없어. 난 껍데기 이거 아니 안에 알맹이만 들고 다녀. 이게 해줬잖아 이거. 이게 하나 이렇게. 아유 이제 뭐 오늘 저 이제 정식으로 직원된 날이니까 이제 좀 광고도 신경 쓰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 저 민원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오늘 그런 면에서 M특장부터 먼저 가는 게. 예. 우리 회사에서 이제 방송이 4개 이상 되는 사람한테 지급합니다. 나도 이거 갖고 싶다. 형은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 방송.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 님 그 대상도 좀 받아보고 이걸 통해서 좀 이렇게 좀 가세를 좀 이룬 사람 뭐 이런 쪽이 돼야지. 아니 우리 같은 프리랜서 방송인들은 저렇게 뭔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맞아요. 주면 굉장히 좋지. 좋거든. 나는 그 방송 초기에 방송국에 주차 등록 되면 그렇게 좋더라고. 나도 저 TBS에서 MC 볼 때 있었어. 아 그거 이렇게 걸고 다녀 그래서. 어이구 저기 뭐야 그 남종석이. 첫 해 방송에 15만 조회수. 댓글도 엄청. 오늘 업로드 됐나? 예. 오늘 업로드 되고. 오늘 얼마 안 나왔어요? 뭐 이제 뭐 시간 대따라 다른 거니까. 아니 뭐 저를 찾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댓글에 아 장효연만한 사람이 없다. 남종석에는. 그래 어떻게? 미셸 빠지고 들어갈래? 아 왜 그래요 또 이렇게 이간질하지 마세요. 언니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네. 조국과 민족을 위한 방송 저널리즘 토크쇼 M2.
1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강성범입니다. 예. 부럽다. 아니 진짜 그 뭐 우리가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요즘에 취업난이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 정말 이거 목에 다는 게 이게 정말 꿈인 거예요. 맞아요. 자기 사진 탁 박혀가지고. 그게 그것도 부러워요. 여기 배지. 배지라는 거잖아요. 예, 배지가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뭐 은행권이나. 너 손 위치 조심해.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 갑자기 본인이 프로불편너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아이 뭐 그냥 프로불편너 아까 다 죽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정직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야 돼요. 아, 직원들 나중에 큰 저기 문제가 되고 막 고소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저 검찰 갔다 왔어요? 오늘 검찰 갔다 온 복장 아니야 이게? 경찰 갔다 왔어요. 경찰이야? 경찰. 야 진짜 부르네 그걸로. 참나. 불렀습니다. 나 박지훈 김남국 같이 고발됐는데 나만 불렀습니다. 대표니까. 제가 또 만주 변호사 아닙니까? 네. 경찰분에게 법이 이렇다고 내가 상세히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법이 대한민국 법이 이런데. 참교육. 그렇습니까? 나 걱정했거든. 이 눈으로 치켜두고 그러면 경찰이 바로 구속할까봐. 아 근데 다행히 잘 나왔네요. 아니 뭐 경찰분들 굉장히 친절하게. 예. 그걸 경찰... 봤어요. 그 서울에서 백운종 아저씨가 재판 받을 때 그 판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재판을 맡기 싫었습니다. 이동형도 마찬가지 기분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좀 그런 게 수입을 왜 물어보지 한 달에? 그거 원래 물어보게 돼 있나? 그냥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미르미디어 방송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요즘 편집을 배우고 있거든요. 아니 심지어 유튜브도 잘 되니까 쟤는 얼마를 버는 거야? 솔직히 개인적인 궁금증. 아무리 그래도 수익을 그렇게 물어보진 않는데. 아니 이게 있더라고. 네. 이 작가님 팬 아니에요? 직업이 있고 연봉란이 있나? 직업이 있어요. 직업 정도를 물어보지. 거주지가 확실하냐? 그다음 직업이 있냐? 이거 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 나중에 하루 할 수 있거든. 엄마 생각했어. 사진대로 말하면 우리 열심히 공무원 생활하신 경찰분이 소외받을 건데. 얼마예요? 예. 1년에 2억 4천입니다. 예? 세금이요. 아우 멋있지 않아. 하여튼 뭐 그래 잘 받고 왔습니다. 예, 또 뭐 우리 같이 손소 변호사가 네. 또 직원분도 같이 가라고 해서 아 그래요? 변호인과 같이 네. 같이 가서 변호인 거의 아무 말 안 하고 손소 변호사 그 회사 최고입니다. 예, 정말 탁월한 실력 그렇게 잘한다며? 아 손소가 그러더라고. 형님 앞을 좀 있죠? 그 뭐 모으셔갖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직원 보낼게요 형님. 형님은 가만히 계시면 돼요. 다 그러더라고. 아우 박변이 그랬으면 되게 그냥 뭐, 네가 뭐 하려고 그걸 내가 그 명단 네가 뭐 할 건데 그런 건데 왠지 수호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요즘 진짜 물고 예. 놓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 별로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제 모으면 되니까 계속 찍기만 하는구나. 예, 계속 모으고 있어요. 캡처만 하고 그 예. 미래의 법칙이 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송사가 걸렸을 때 무조건 이기고 싶으면 수호 형에게 잘 지고 싶으면 지훈 형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 방송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순서를 좀 좋은 기사 먼저 하는 걸로 네. 오늘의 주제는 재난 기본소득 재난 긴급 지원금 이 돈에 대해서 지급되기 전부터 우리 언론에서 망하라고 저주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구슬 퍼붓고 근데 지급됐잖아. 네. 그럼 응을 해줘야 될 텐데. 네. 또 지금 지표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근데 지금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늘 주제는 재난 기본소득, 재난 긴급 지원금, 뭐 워딩은 뭐 다를 수 있습니다. 할때 그겁니다. 그건데 오랜만에 한국일보가 네, 괜찮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거 근데 한국일보 빨대가 우리랑 친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저한테.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좋은 기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보내줬어요. 근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예, 예. 야 빨대 니한테 전화했어? 저한테도 왔어요. 그래? 예. 아 그러면 왜냐면 얘한테만 하고 싶었는데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한 거다. 묶어서 같이 한 거지.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 지난주에 제가 재난지원금으로 할아버님이 안경 할머니 안경 맞춰드리고 약을 사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 어디서 나온 정보냐 그걸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좋은 좀 착한 소비가 있으면 기사를 쓰려고 지금 한국일보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준 씨 전화 왔는데요? 이 새끼는 왜 전화 왔나? 노딱인가? 노딱이에요? 아니 아니 이 정도 괜찮아. 노딱이 아직 잊었어. 뭐 붙어도 돼? 하지 마. 그 옛날 박준 미용실 원장님이야. 혹시 그분입니까? 아니? 박준 씨 방송할 때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좀 좋은 기사를 써주셔가지고 이거 먼저 좀 좋은 얘기 먼저 하고 안 좋은 기사는 이제 뒤에 연달아 까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 작가님이 근데 이거 먼저 올려주신 거예요. 예예예. 한국일보입니다. 이소라 기자. 예. 제목이 재난지원금으로 원 없이 사보자. 착한 소비 성지된 재래시장. 이게 기사지. 좋잖아요. 이거지. 아니 근데 이건 진짜로 사실이에요. 재래시장에서 난립니다. 장사 장사 잘 된다고 미치겠대. 미치겠다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좀 원인을 좀 수정해야지. 그러니까 활기를 띈다. 아니 좋아서 미치겠다고. 좋아 죽지. 미치는 사람이 한 두어 명 있을 거예요. 참나. 뭐 코로나 때문에 한 90%까지 빠졌던 매출이 60에서 70% 선까지 회복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숨이 좀 튀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카드 매출은 작년 같은 분기 100% 회복했어요. 맞아요. 네, 자영업자들. 이게 재단 기본 그거 다 카드로 오니까 카드로 그렇지 100% 해봐서 이제 현금은 그때보다 덜 쓰니까 그렇죠. 김성철 회장님 그 지금 60-70% 근데 아직도 남았거든요 안 쓴 사람 나 같은 경우 아직 신청 안 했어 맞아요 꼭 우리 가서 또 더 쓰면 오늘 저희 남양주시에 가서 상인들 만나봤는데 기본 30% 정도는 올랐다고 30%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YTN 뉴스 정면 승부 진행할 때 문자로 어떤 분이 주셨는데 동네 조금 좀 작은 슈퍼마켓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배달을 하시는 분인데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기본소득 왜? 너무 바쁘대 계속 배달이래 진짜 이 와중에 행복한 고민을 그런 사람이 있었네 진짜 그러니까 행복한 비명이네 건당으로 진짜. 받으신 분 아니고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분은 바빠졌어. 직원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만큼 이렇게 그런데다가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하여튼 이 한국일보 기사는 착한 소비 성지된 재래시장 모처럼 재래시장이 활기를 띄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다 마스크만 아니라면 와 이 분위기 좋게 이렇게 이 재래시장이 특별히 손님들이 몰리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재래시장은 무슨 10억 이상 매출 제한 그렇죠 뭐 이런 게 없어 없죠 그냥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재난기본소득으로 다 되니까 더더욱 재래시장을 찾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여기 아주 재밌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재래시장 가서 젊은 친구들 데이트해도 좋은 코스라고 가서 떡볶이도 먹고 손잡고 이것도 구경하고 저렇게 사람 모습도 구경하고 그 대형마트에 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 재밌다고. 근데 여기 기사에 딱 나왔습니다. 재밌는 거는 평소 재래시장을 이용하던 주부 중장년층 말고도 2030 세대까지 찾고 있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도 쓰고 소상공인도 돕는 착한 소비를 하면서 더불어 새로운 놀이문화까지 즐긴다 맞아요 아, 좋은 해석이 이게 그거 들어보셨어요 시장 도슨트라는 직업도 있어요 도슨트? 그래서 이렇게 시장 안내원? 재래시장을 소개하는 분인데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방송을 할 때 저희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로 나오셨거든요. 매주 재래시장을 소개를 하시는데 재래시장에 젊은 층이 가서 즐길 만한 놀이가 굉장히 많고 음식도 많고 그래서 진짜 가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좀 꺼려졌던 곳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활기로 완전 되찾아서 해피바이러스잖아요.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핑계로 데이트 한번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끼리 나가가지고 웃으면서 밥 먹고 기분 좋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야 이제 나와도 이렇게 마스크만 쓰면 괜찮네 하면서 우리 요거 다 쓰고 남도 그냥 그 주말에 한 번씩은 꼭 나오자 이렇게 되면서 소비 늘어나고 요걸 갖다가 언론들이 좀 도와가지고 나라 경제 같이 살아날 수 있게 해피바이러스 좀 퍼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씹어대는 거 요거 다음 기사부터는 다 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범 씨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지역 공동체가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광주에서 경안시장이라는 데를 가서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에 같이 저랑 같이 그 방송을 했던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경안시장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처음 와봅니다. 광주에 사는데. 근데 이런 데가 있다는 걸 여기서 발견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그냥 주전부리 사 먹고 장 본 다음에 이 아래 내려가가지고 산책 코스가 바로 있대. 천 옆으로. 거기로 가가지고 저 운동을 하면 딱 기가 막힌 코스인데 왜 이걸 몰랐을까요? 이런 거예요. 지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상인들과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덤으로 막 족발을 더 썰어주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 이 다음에 이 족발집은 꼭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발견입니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니까 일석삼조예요. 실제로는. 네. 제가 되게 기분 좋았던 게 저 아는 분이 반찬 가게를 하시는데 지금 명절 특수 때만큼 장사가 엄청 잘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분이 원래는 좀 보수이시거든요. 완전 극보수인데 정말 그 자기네 가게가 잘 돼서가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 이 일은 정말 너무 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극보수인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재난지원금은 비난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좋아하면서 이제 2번 찍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2번은 찍더라도. 찍더라도. 이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그쵸.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이득입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있는데 언론만 까고 있는 아니,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정책은 좋아서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나는 2번 찍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정책을 안 쓰게 되면 2번을 비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시행되기 직전부터 해서 굉장히 피크였어요. 재난지원금 저 무용지물이다. 맞아요. 저거 완전히 현금 살포다 이런 거 쭉 하다가 근래 며칠 사이에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너무 티나게 나오니까 그런 기사가 확 줄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신문사에서 보수 언론들에서 얼마나 재난지원금을 맞다가 이걸 곡해하고 왜곡하고 쓰레기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지 오늘 이제 그 기사들로 이제 네.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이 한국일보 기사가 좋은 게 8월 이후는 어떡하나 반짝 효과 우려도 이런 소제목도 달았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3차 추경 거기다가 플러스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아 이제는 정말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오랜만에 좋은 기사였고 다음. 다음도 이 작가님 기사입니다. 나요? 네. 너무 왜, 많이 울었어. 왜 놀라는 거예요? 너 왜 결심해? 조선일보 기사 이 작가님. 좋은 기사 아닌데? 올려주... 아니요. 좋은 기사는 앞에 하나 있고. 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아, 이제 까면 됩니까? 네. 아, 까면 되는군요. 만약에 직원이 이렇게 자기가 올린 기사 몰랐으면 지금쯤 다 가지로 먹었지. 뭐, 예. 나는 뭐 잘하니까 미리 준비 안 해도.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 쓰신 예, 한현 한현우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시죠. 또 나왔네. 예. 아, 이거 너무 나는 재난 지원금을 기부하지 않았다. 어쩌라고? 이거 재난 지원금 기부한 거 관심도 없는데. 자, 나는 재난 지원금을 기부하지 않았다. 결국은 제목은 이렇게 달고 정부 까는 겁니다. 예. 정부 까는 걸로 쓰는 건데. 하위 70%의 돈을 뿌리자는 의견이 모였을 때 권력 내 누군가가 그건 평등하지 않다는 말을 듣기 쉽다고 제동을 걸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 말은 100% 주면 안 된다. 100% 준 거 아니냐. 저는 이 기승전 정부 까기 난 70%를 줘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더 깠을 거야. 그러면서 재난 자기는 기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나는 왜 이렇게 잘못 달았는지 모르겠어. 자기들이 처음에 70%만 하자 그랬을 때 상위 30%는 받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한현우도 상위 30%에 속하잖아. 네. 그러면은 받지 말아야지. 아니 이 사람은 진짜 궤변에 궤변을 얹어가지고 딱 읽어보세요. 완전 궤변이에요. 궤변이 또 팩트도 완전히 그 다른 틀린 그런 얘기들 갖다 하면서 그 궤변을 얻는데 우선 첫 번째 여당이 선거에서 압승한 직후에 국민에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나요? 야당 대표도 그거를 같이 주장해가지고 갑자기 급물살이 타게 됐다. 이걸 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되게 골때는 게 뭐 좋은 것 독차지가 극악스러운 정도인데 항일 반일 투사 다 차지하고 맛있는 일본 과자도 사다 먹었대. 일본 과자 사다 먹지 않았어요 윤미향 씨. 그거 일본의 활동가들이 선물한 거예요. 아 이런, 그렇구나. 예, 팩트가 다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써갈겨. 그런데 윤미향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고 그 말을 적게 되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팩트 체크를 안 하고 허위 사실이 될지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뭉개서 쓰는 그런 기술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저는 보면서 저도 개인 방송하는 데다 이걸 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재난지원금 기부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에 조국 들어가고요. 윤미향이 나와요. 예. 항상 이 그 데스크에 있는 보수 언론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은 꼭 기사 후반부에 조국하고 윤미향 이런 거 꼭 집어넣어요. 예. 그리고 이 기사 자체가 정부를 씹기 위해서 씹는다는 게 어떤 문제에서 나오냐면요. 이 100% 주는 걸 갖다가 청와대 앞 어느 와인바 또는 일식집에서 했을 것이다. 이거는 비싼 데서 먹으면서 지들끼리 희덕거렸다. 이거 지가 어떻게 알아? 했다도 아니고 했을 것이다. 아, 비싼 데서 먹으면서 밀실에 앉아가지고 몇몇 인사가 이걸 결정했어요. 이걸 몰고 가는 거예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문장에 어떻게 끝나냐면
나는 요즘 나는 재난지원금으로 동네 식당과 빵집, 호프집에 열심히 드나들고 있다. 코로나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을 직접 돕는 것 같다. 뿌듯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중간에 뭐라고 썼냐면 중소기업과 종업원을 전부 내보내고 혼자 가게를 지키는 식당 주인에게 돈 100만 원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앞뒤가 안 맞아. 야, 뭐냐? 앞뒤가. 야, 뭐냐고 아니, 이거 앞뒤. 자기가 좀 착하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야. 마지막에. 그래 갖고 마지막에 직접 돕는 거 돕는 것 같아. 뿌듯해. 그래. 그런 거 체험하시라고 재난 지원금 드리는 거예요, 댁도. 댁한테는 정말 돈 아까워 가지고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동네랑 함께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보시라고 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그냥 신청하지 않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건 이거 니처럼 돈 많이 번 사람 신청하면 안 돼. 그게 도리야. 어, 그러다가 유명 사건이 터졌다. 참. 나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한 푼도 기부하지 않다. 뭐냐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명을 넣으려고. 뭐 기부하면은 뭐 다 안 돌아간다. 이거를 돌려가고 싶은 거지. 난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꾸 윤미향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달았는데 아저씨가 위안부 아줌마들을 위해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저는 그 아까 의욕이 있는 것 같고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어도 입 다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30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어? 그 사람들이 뭐 큰 부자 된 것도 아니고 설사 뭐 회계가 약간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 있고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신이 얘기할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더라고. 자꾸 이 얘기하는 분들한테. 얘네들은 지금 위안부 할머니를 진짜 팔아먹는 그 위안부 합의를 칭찬했던 작자들이잖아.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조선일보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저주 내리잖아요. 내렸잖아요. 재난지원금 주면 안 된다. 이거 밀실에서 지키들끼리 쫙쫙쫙 했을 것이다. 그래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돈 더 달래. 정부 광고를 자기들한테 집행해달래. 그러니까 광고 이거 나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니 정부가 왜 신문사들에게 광고비를 집행해야 됩니까? 이거 예전에 그 미래통합당 전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특히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진행들을 갖다 할 때 이거 가지고 표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광고를 갖다 집행하면 표 사는 거고 니들은 집행하면은 공평하게 언론사들을 갖다 지원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는 야 힘들어 죽겠으니까 우리들 그 광고비 일찍 집행해 달라고? 아 근데 광고 효과도 없어요. 네. 요새 저기 신문 누가 봅니까? 효과 없습니다. 아 근데 요 기자들이 정부 담당자 저희한테 하세요. 네. 그래요. 엔트로 오세요. 지금 세 개밖에 안 들어오니까. 아, 예? 실시간 만 명이나 보고 있는데 누가 이제 예, 티저 이런 걸 그렇게 봐? 실시간 만 명이면요 시청률 3-4% 나오는 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몇 천만 원씩 드실 거 없습니다. 예, 지인 할인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자주 부탁드릴게요. 세 개가 뭡니까? 지인 세 개. 정부가 지인이래. 예? 지인 할인 뭐야 또? 저한테 말씀하시면 야. 제가 요만큼만 먹고 지인 할인. 야 횡령 배임까지 중간에서 너같이 이렇게 먹는 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진짜. 이거 카드 받자마자 횡령 배임 생각부터 하네. 뭐 이제 직원이니까 저를 통하시면 돼요. 예. 광고 갑시다. 네. 첫 번째 광고는 더위를 날려주는 쿨링 샤워. 이런 비누는 처음이지 헤이브로 올인원 쿨링 바입니다. 헤이브로에서 더운 날씨 땀나는 남자의 몸을 시원하게 얼려주는 강력한 냉각 비누 올인원 쿨링 바를 출시했습니다. 헤이브로 올인원 쿨링 바는 비누 안에 가득한 쿨링 성분들이 피부의 온도를 내려주기 때문에 얼음칠 하는 비누칠 하는 순간부터 얼음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칠 같은 비누칠을 하게 되면요 시원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진짜로 이 밑에다 대면 얼음 주머니 갖다 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이 밑에다가 사타구니에 특히 언제나 차가워야 하는 민감한 부위를 더욱 깔끔하고 차갑게 만들어 아무리 더워도 힘 있고 매력 넘치는 시원한 남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남자의 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올인원 냉각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쿨링바.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헤이브로 제품 고객분들께 미니 쿨링바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헤이브로를 검색하셔서 특별한 쿨링 샤워를 만나보세요. 당신은 더 멋져질 수 있습니다. 아, 왜 색깔 자체도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저희 엄마가 사이클을 많이 타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만 6월쯤 5월 말쯤 되면 타고 오시면 온 몸이 다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에 작은 것도 두고 큰 것도 뒀는데 너무 시원하다고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운동 직후에 딱 쓰면 그 시원함이 그러니까 저 냉탕 들어가는 느낌. 효진 씨가 뒤었을 때 그거 이거 대고 자면 싹 낫는다는 거 아니야. 야 지금 400명 빠졌다. 네. 좀 활기차게 좀 부탁해요. 네. 네. 형님이 제가 할까요? 예. 자 활기차게 예. 두 번째 광고는 남성 손기능이 혁명 특허받은 남성 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 미르미디어 애청자분들의 성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뇨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젊지만 불안하시다면
예방 차원에서도 코코메디 선택하세요. 코코메디는 하루 10분 간편한 사양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편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또한 코코메디는 미국 FDA 등록, 이게 그죠? FDA 등록은 물론 식약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15년간 역사도 깊죠. 판매를 하고 있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남성 기능 강화 의료기기입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미르미디어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해서 상담 블로그로 들어가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릴 것입니다. 어우 지쳤다.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 080-255-0000으로 하셔서 부담 없이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하셨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 네. 고급 저기 007 가방에다가 넣어드려가지고 집에 갖고 가셔가지고 이제 틈날 때마다 슥 꺼내갖고 그냥 막 10분 쭉 예. 그래서 본인 세팅이 끝나면 이제 뭐 동생도 주고 마지막 광고 세 번째 광고 소노코 사이세라입니다. 더워지기 시작한 날씨로 인해서 피부는 늘어지고 모공은 넓어지고 여름철 피부 관리가 고민이신 분들은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15분의 마법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을 경험해보세요. 70여 가지 풍부한 미네랄을 피부 깊숙이 공급하는 빙하 머드팩과 차원이 다른 세안을 선사하는 아이세라 클렌징폼을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두 배입니다. 모공은 조여주고 피부는 탄력 있게 당겨주고 영양과 미네랄은 쏙 넣어주고 노폐물과 과잉 피지를 캐내는 천연 머드의 놀라운 능력으로 빙하처럼 맑은 피부로 돌아가 피부 자신감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고급 에스테틱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피부를 약속합니다. 수입 명품 화장품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디자인, 품질의 선물 세트도 출시해서 할인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께 귀한 선물이 될 겁니다. 이 모든 혜택은 소노코스 단 넷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최대 40% 할인, 팩 브러시 증정, 링클 패치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중이며 EJ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까 방송 전에 그 이면신 이사님 이건 진짜 싫어한데 저한테 피부가 너무 좋다고 저한테 네. 어머 피부가 너무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병원 다니죠? 아 소노코스 아이세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요즘에 뭐 피부과나 에스테틱이나 전혀 안 가거든요. 그냥 여기 소노코스 아이세라 폼클렌징으로 열심히 하고 예. 좀 운동하는 날은 빙하 머드팩 하고 그랬더니 그것만 했을 뿐인데 피부가 맞아요. 이거, 이렇게 야, 이럴 탄력이 있네. 클로저 한번 들어가지고 이러면 좋잖아. 맞습니다. 요즘 병원 안 다니고 이게 소노코스만 해요. 요즘 효인이가 그지거든요. 네? 돈이 많이 굳었어요. 피부가 좀 탱탱해진 느낌이에요. 뭐 레이저 아 지금 여기 우리 용민 씨가 네. 김용민 TV에서 헐. 우리가 매크를 돌려갖고 사람을 빼내가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민 씨 그런 사람 아닌데 네. 용민 형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가짜 뉴스까지 살포하고 이러네. 네. 원래 수순이거든요. 네. 안 되면 자극적인 거 가짜 뉴스 손 대고 이제 그럼, 에이, 네. 용민 씨 손 대지 말 건 손 대지 마요. 네. 네. 무시하고 우리 거 하면 돼요. 자 SBS 보도 단독 따라가지고 100만 원 또 받았다 구멍 뚫린 재난지원금 이 누가 갖고 왔습니까? 제가 갖고 예. 왔죠. 오빠가. 예. SBS는 제가 저기 여기 출신이기도 해서 잘 안 네. 하려고 했는데 단독을 다 붙였어요. 네. 100만 원 또 받았다 구멍 뚫린 재난지원금 뭔 얘긴 거니? 인천에서요. 여기 이제 나라에서 쏘기 전에. 이제 요거라도 우리 먼저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소득층한테 먼저 돈을 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딱 그 세팅되고 시작되면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라. 그러니까 네. 저소득층 먼저 받았던 분들이 한 번 더 받게 된 거예요. 네. 그건 나중에 그 착오가 있었던 거 알면 분명히 다시 그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알려져가지고 개선이 됐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인터뷰도 따가면서 뭐 마치 뭐 재난지원금이 크게 잘못된 것 같이 구멍 뚫렸다고 이거는 인천시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먼저 나갔다고 할까요? 국가하고 보조를 좀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꼭 구멍 뚫린 재난지원금이라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가지고 왔는데 소제목으로 타인 신청 지급 사례도 있다.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그 사람 걸 뺏어올 수 있는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용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저하고 성수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앞자리가 같았던 거예요. 아이고. 어, 근데 쓰고 뒷자리를 네. 이 사람 제가 잘못 적었어요. 정말 우연히 뒷자리가 형님하고 같은 거예요. 잘못 적은 게 같아 버린 거야.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들어간 거예요. 예, 어. 그걸 갖다가 마치 타인 신청해서 지급하는 뭐 해킹 당한 듯한 느낌으로 말이죠. 이건 이 사람이 잘못 적어 갖고 이렇게 된 거고, 물론 이것도 안 되게 해야죠. 이것도 뭐 문제 없게 뭐 지급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사상 처음 시행하는 요 제도에서 이 정도 가지고 구멍이 뚫렸다고. 그러면 국민들 불신 생기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지원금 믿지 마.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야.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에 좀 네. 너그럽게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카드사 결제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런 그 근데 걸리적거리는 거거든요. 카드사들도 지금 빨리 덜그럽. 해갖고 자기들이 더 유치를 해야 자기들 수수료가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막 서울 마음들이 급했어요. 꼭 정부 욕하지만 말고 카드사들한테도 좀 신중하게 제대로 다 한 다음에 예, 시스템을 적용을 했으면 아니, 하는. 이거 처음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건데 몇 가지 이제 오르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뭘 그거를 단독 달고 뭐 대단한 것처럼 구멍 뚫린 뭐 재난지원금이야. 중국 지금 돼서 가고 달라 그래서 회수하면 되는데. 저 그게 회수가 불가한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네. 이제 무슨 뭐 10만 명, 20만 명씩 그렇게 재난지원금 중복으로 받았냐? 몇 개 살아가지고 말이야. 전체 가는 것처럼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다. 그리고 아까 성범 씨가 중요한 얘기했어요. 신용카드사의 문제. 맞아요, 이거는. 이 재난지원금의 문제입니까? 신용카드사의 시스템 오류입니까? 신용카드사의 시스템 오류지. 그러면 누굴 까야 됩니까? 신용카드사를 깨야지. 좀 이름 밝혀가지고 좀 까보지 그래? 아니 이거 광고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카드사 광고가 얼마나 많은데. 기업은 못 까는 거지. 이런 전부 다 까는 그 본말이 전도돼 있는 걸 기사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네. 자 다음 기사. 조선일보가 특이한 꺼리를 잡았어요. 주제를 이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씁니까다가 가정이 무너진다로 잡았어요. 아, 이거 너무 진짜 이런 기사가 너무 나갔어요.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뭐 부부싸움 났다고 뭐 난리 났다고 막 기사들이 엄청 났어요. 아내가 긁으면 남편에게 문자. 재난지원금 가정평화의 재난. 야 너 랩이야 랩. 야 진짜. 야 누구야 이거. 랩하면 되겠네. 라임이? 라임이 척척 맞추네. 솔직히 이게 뭐냐면 이게 세대주가 등록을 하니까 세대주 번호로 돼 있으니까 요걸 카드를 긁게 되,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남편한테 문자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해서 부부싸움이 나서 가정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깨질 정도로 간다. 뭐 이 정도. 잠깐만요. 그런데 야, 그게 남편이 문제지. 잠깐만. 예를 들었는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주부 이모 씨가 울산 북구에 사신답니다. 35살인데 신용 그 재난 지급받은 신용카드로 미용실에서 18만을 주고 파마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 문자가 남편 휴대폰을 갔겠죠? 그걸 본 남편이 머리에 금이라도 발랐나? 어, 리얼해. 18만 원이 뭐 이랬다는 거잖아. 그렇지. 야, 그럼 그 남편 인성이 문제지. 남편이 문제지. 재난지원금이 뭐 문제냐? 남편 인성이 문제지. 이 또라이, 야, 누구야, 이거? 여기는 상담소가 봐요. 이런 집이면 그거. 울산에서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취재를 했지? 그러니까. 이 주부가 제보했나? 그래서 오늘 M2 국장은요. 네. 이 기사가 이런 네.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아. M2 국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끼리 상상해보는 겁니다. 야, 뭔가 좀 기대가 네. 되는데 이번. 네. 자, 그 이 기자와 선배 기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야. 그저 뭐야 너 재난지원금 받은 거 있지? 그걸로 저 커피 한잔 사봐봐. 아, 그 집사람 쓰라고 줬어요? 어? 그래서? 에? 뭐야? 그래서 뭐? 뭐가 뭐야? 뭐가 뭐? 커피 사라고? 아 참, 알았어요 살게요. 그 아, 선배님은 그 재난지원금 기부하셨구나? 그걸 내가 왜 기부했마? 벌써 다 썼지? 어? 선배님 쓰신 기사에 그 재난지원금 저주하셨잖아요. 어? 기업부터 줘야지 왜 현금 살포하냐고 쓰레기 정책이라고 그 비난하셨잖아요. 저주하고. 어, 쓰레기니까 빨리 쓰고 치워야죠. 야 그럼 재수씨 줬으면 재수씨는 그거 어디다 썼대냐? 그거 뭐라더라. 미용실 가서 파마하고 좀 남아가지고 남겨왔대요. 아유 그럼 넉 달 만에 머리하면서 10만 넘게 나왔다고 아까워하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사랑스럽기도 하고 제가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야야야 그걸로 기사 하나 쓰자. 아 지원금 때문에 부부끼리 사랑이 싹 튼다 이렇게? 아니 대판 싸우고 이혼 직전.
지원 같다 이거. 지원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파마하는데 10만 원을 넘게 쓴 와이프한테 네가 야이가 뱃나에 머리에 금을 발랐냐? 그러면 재수씨가 네가 줬냐 이 씨에게? 해주게 뭐 있다고 오지랖이야? 그러면 네가 얘라 이 망할 짓고서 하면서 TV를 발로 깨놨고 지원금보다 돈이 더 깨지면서 아 역시 세상에 꽁돈은 없다. 재난지원금이 가정평화엔 재난이다.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야 역대급이었어. 아니 미래가 보신 것 같아. 지난주에 편집 돼가지고. 아 가능성 있는데요. 가능성 있는데요. 아. 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아. 다음 주에 이거 7개 이렇게 되면 M2극장 덕인 것 같은데요. 아. 아까는 그렇게 M2극장 탓을 하더니 예. 빠졌다고.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직원들한테 이제 보너스를 주는 거야. 이번 달에 목표 금액을 채우면 보너스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면 이거 때문에 열심히 하겠지, 판매를 많이 하겠지. 근데 1월 달에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갖고 그걸 받아. 2월에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해. 그 기본 월급만 받아. 하나도 안 해. 근데 3월 달에 지난달에 안 파는 거 싹 모아 다시 이번에 또 가서 그거 받고 이러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 지금 강성범 씨. 지난주에 안 하고 안 해. 안 해. 그리고 이 다음 주에 꽝 모아고 재밌는 거 하고 그다음 광고 쓰고 온 다음에 다시 또 한 주 쉬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 이렇게 해야 아 이게 괜히 받은 게 아니거든요. 밀당의 고수. 인생은 계획이거든. 아 진짜 아까 여기 댓글 보니까 기자들이 소설을 잘 쓰신다고 댓글 올라와 있는데 그런 그 이거 그러니까 조선일보 신춘문예라는 게 조춘문예라고 조춘문예. 하죠. 조춘문예. 아. 에세이를 적어놨습니다. 기사가 예. 아니라 에세이가 아니고 에세이다.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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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글자만 보고 에세이 그런 것 같은데. 하는 거 아니에요? 에세이라고 그래야지 이 사람아. 에세이. 에세이. 아니 중의적인 표현이야. 중의적인 표현. 담배 살 때도 에세이 주세요. 보니까 요즘 백화점 세일 중이던데. 아, 오늘 빵빵 터지는데. 아, 오늘 뭐 안 보신 분들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갑시다. 다음은 SBS입니다. 역시나 앞에서 구멍 뚫린 재난 지원금 이러면서 이제 성범 오빠가 가져오신 그 후에 한 이틀 후에 또 기사가 나왔는데 단기 인력에도 무방비 노출 재난지원금 개인정보 구멍. SBS 구멍 성애자들이네. 야, 구멍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야, 나랑 비슷한 게 있다. 나는 좋아하는데. 대표님 자꾸 이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또 검찰 끌려가지고. 네,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그 재난 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정보를 공무원들 외에 좀 단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또한 좀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유출할 수 있다. 유출이 돼서 이렇게 글을 썼나 해서 찾아왔어요. 유출이 된 게 전혀 없어요. 예. 없고 이런 글 이런 기사가 뜨니까 현직에 계신 분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예. 나는 지금 현직인데 기간제나 보조인력제는 질서 유지나 기초적인 안내, 뭐 발열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청서 작성을 하는 그 보조적인 일만 하고 있다. 개인정보 조회는 주민센터 직원들만 맡는 부서가 많고 그래서 서울시 재난비 담당도 기간제 근로자는 신청서만 받고 직원분들이 다 한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댓글에 밑에 또 저도 현직인데 맞습니다. 발열 체크 정도만 하십니다. 그렇죠. 라는데 근데 정말 아무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있고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이 될 수 있다라고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약간 저 이거 보면서 내가 미르미디어의 이면신 이사님 노트북을 뒤져가지고 비밀번호를 캐내가지고 미르미디어 기밀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다라는 정말 발생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한 거랑 뭐가 다를까? 유출하면 이동형은 좋아하지. 자, 걸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게 만들어놓고 또 왜 그런 식으로 또 어?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자라는 기사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없는 일을 정말 무방비 노출이 된 것처럼 기사를 써서 그게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서 또 결국 N번방 사건이랑 비교를 합니다. 얼마 전에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범죄에 악용한 일과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휴,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SBS가 뭐 요즘 전 직원이 억지로 기부했나? 왜 이렇게 한이 맺혔어 재난지원금에? 지금 근데
너무 가정에 맞아요. 그 근거한 그런 논리를 갖다 평가해주고 이건 논리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서울의 주민센터에서 단기 인력이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을 포함한 수혜자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볼 수 있었다라고 직접 확인을 하셨다면 서울시에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그리고 특정이 이렇게 안 되는 기사들, 우린 이미 다 알지만 이렇게 특정 어느 주민센터다 이렇게 특정이 안 되는 기사들은 그냥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 놀라워요. 네. 원래 뉴스는 팩트를 전달하는 게 뉴스잖아요. 네. 근데 왜 있지도 않은 일을 가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뉴스가 될 수 있고 SBS뿐만 아니라 연합 세계일보에서 똑같은 기사를 냈거든요. 네. SBS 당신네들 저 사이에 숨어있는 일베들이나 잡으세요. 그 일베들이 당신네들 그 저 무슨 뭐야 그래픽 자료 나갈 때 맨날 일베 그래픽 써가지고 문제되는 사람들 그것도 잡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거나 처리하시고 얘기를 해. 예. 김성수 평론가 다음 거죠. 몇 개 준비했습니까? 아까 뭐 많이 올리던 것 같은데. 예, 실제로는 제가 한 놈을 팼습니다. 신익환 기자라고 KBS 기자예요. KBS. 예. KBS인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KBS 제주 기사 기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4월 14일서부터 연속으로 시리즈로 재난지원금을 갖다 씹습니다. 예. 제목만 제가 대충 뭐 제목도 아니고 그냥 대충 어떤 내용인지만 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예. 자, 4월 14일 날 재난지원 그 쿠폰으로 만들어주면 현금화할 수 있다. 5월 11일 날 정부지원금 신청 시작했는데 받아도 사용 못한다. 사용할 데가 없다. 이러니. 그다음에 5월 14일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불만 터져나온다. 5월 14일 같은 날 또 썼는데 등록 주소지에 쓰려고 비행기 타야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제주도에는. 그런데 이걸 갖다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5월 18일 역시나 혼선. 5월 21일 깡 이유요? 현금이요. 현금. 5월 21일 불법 현금화 대책 마련 시급. 5월 22일 사용처 늘려라. 단속만이 능사일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베낀 것처럼 제목만 다르게 해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을까? 난 신익한이 그러면은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해서 받았을까 궁금해지네. 받았다야 한 표. 받았다야 한 표. 그런데 제가 그래서 특히 심각한 기사 두 개를 가져왔는데 하나가 이제 5월 21일 날 올린 깡 이유요? 현금이요 현금. 이건 취재한 좀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당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또 신용불량자들에게 상품권 깡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소설 이유라고 하는 게 이제 창작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소설에 나와 있는 그 상품권 깡처럼 실제로 지금도 그런 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하는데 근데 기사의 대부분은 깡을 시도했는데 그런 거 받으면 큰일 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을 어떻게든 받았나 봐. 그러면서 20%를 갖다 떼서 해줄 테니 하려면 하고 말란 말고. 그런데 그런 식의 하는 사람을 한 명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깡들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자의 말이 말이 안 되는. 기자의 말이 안 되는 이유가. 현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저 저소득층한테는 예. 현금이 필요하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저소득층에 좀 어떻게 숨통을 띄우는 것도 있지만 그 서민들 또 일반 가게를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이 뚜렷하다고. 예.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가서 안 씁니다. 안 쓴다고. 그럼 뭐 하러 주냐?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못 받는 돈이었잖아. 어? 그런데 이게 상품권 해서 카드 해갖고 쓸 수 있게 만들었잖아. 어? 근데 여기다 대고 현금을 줘야 된다. 어? 그러면 또 어떻게 구분할래? 어디서부터 잘라가지고 현금 주고, 그 위에서부터는 또 카드 주고 할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제주도는 현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을 빨아주기 위한 기자의 놀라운 큰 그림이 여기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희룡 미는 거요? 네. 뭐 본인이고 야 또 밀고 나면 또 깔끔하게 아유 축하합니다 하고 빠지는 게 아니잖아. 예. 자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신익환이라는 이름하고 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재난지원금 갖고 현금으로 안 줘서 사용처가 뭐 적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사를 갖다가 쓸 수가 있지? 그리고 그 기사들
그 기레기들이 아 기레기 뭐 그쪽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뭐냐면 이사 간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뭐 부산으로 이사한 사람은 뭐 서울로 올라와야 되느냐. 올라와야죠. 이사 간 것까지 어떻게 챙겨요? 그 많은 사람들 5천만 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 챙겨요? 그리고 뭐 보름 안에 써야 됩니까? 석 달 안에 쓰면 돼요. 석 달 안에 하루 날 잡아갖고 와야죠. 그분은 그것까지 어떻게 다 나라에서 다 챙겨요? 그 챙기기 힘들어갖고 70%에서 100% 준 건데 행정비용 많이 들어가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런 것까지 그 짚고 넘어가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깡이유요 현금이요 현금이라고 하는 21일자 기사와 22일에 단속만이 능사할까 사용처 확대해야 문장이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려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거야. 현금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서 핑계가 서민층에는 당장 내야 될 각종 공과금이나 교통비, 카드 대금 납부가 불가능해서 불법 현금화 같은 부작용을 부추긴다는 시각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두 줄. 혹시 사채빚이 있나 이 기자가? 자기 빚 갚아야 되는데 예. 현금으로 줘야 자기 빚 갚는데. 근데 이건 그 제주도라고 하는 곳은 또 나름대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라고 하는 곳이 물자를 사려면 외부에서 전부 사야 되는 것들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전부 받았을 때 특히나 식당 같은 데서 이제 그 물자들을 갖다가 공급받을 때 제주 권역 밖에서 사들여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금을 갖다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제주의 특별한 그런 상황이고 전국에서 제주를 빼놓고 나머지 대에서 뭐 울릉도나 제주 정도를 빼놓고 나머지 대에서 자기 권역 내에서 쓰는 것들이 크게 문제인 경우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속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만든다. 이게 사람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자 마지막은 원래는 마지막은 제가 합니다 마무리로. 뭐 이게 믿을 수가 없어 인간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텐션 올리면서 딱 마무리하는데 장현 씨가 장원우한테 맡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이 방송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복귀 하면서 쓱 자기들끼리 야 마지막은 내가 할게. 너 효임이 라인 탄 거야? 제가 어이가 없네요 진짜 이게. 제가 효윤이한 아니 뭐 원래 마지막에 뭐 엔딩을 나한테 일부러 좀 예, 마지막에 14,000명까지 올리고 끝내야 되는 건데 자 갑시다. 근데 네. 마지막에 막 세 개나 준비했던데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 길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어이없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는데 경제지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에서 제일 황당한 기사예요. 예, 제일 황당한 기사를 경제지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자 매일경제에서 쓴 겁니다. 신미진 기자님. 자 편의점 재난지원금 풀리자 양주 마시고 하겐다즈 먹었다. 지나간다. 지랄하고 있네. 야 편의점 점주는 씨 소상공인 아니냐? 야 편의점 양주가 돈 좀 들어와서 하겐다즈 먹었다. 맨날 쭈쭈만 먹다가 거지들 하겐다즈 먹지 마란 말이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맥주 소주 막걸리가 8.3% 4.1%가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맥주 소주 막걸리는 늘 사 먹어요. 그러니까 늘어도 그게 잘 티가 안 나요. 워낙 평소에 많이 사 먹는 퍼센테이지로 보인다.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매출액으로 봐라 매출액으로. 근데 양주나 하겐다즈는 잘 매일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두 번만 더 사 먹어도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간다고요. 수치 갖고 장난치는 거죠. 맞아요. 편의점에서 먹어봐야 얼마나 고급입니까? 서민들은 이런 데서 좀 편의점에서라도 호소 좀 누려보면 안 되나? 이럴 때니까 플렉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매일 소주 사 먹다가 편의점 와인도 한번 사 먹는 느낌. 그러면 뭔가? 그런 거지. 마누라 우리 오늘 와인 한번 깔까? 그러니까요. 재난지원금도 들어왔는데 이게 뭐 나빠. 제일 비싼 게 17,500원인가 그렇더라고 와인이. 그리고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전혀 반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재난지원금을 편의점에 사용이 가능한 만큼 기본적으로 가맹점의 매출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인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주수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제목은 양주 마시고 하겐다즈 먹었다. 에이. 그리고 진짜 골때리는 게 제목이 지금 아까도 우리 장원 씨가 얘기했지만 면도기하고 남성 화장품이 퍼센테이지로는 제일 높게 올랐어요. 근데 제목에 면도기하고 남성 화장품은 안 썼다? 그래서 내가 데스킹이 이제 정리했다는 그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야. 진짜 아무 효과 있다야. 지금 1,000명 늘었어. 네가 기사를 썼잖아. 바로 이어서 갑니다 또. 네. 나가지 마세요. 예. 자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재난지원금 때문에 손님 뚝
끊겼다. 파산지경. 아 너무 악의적이야. 어디가? 네. 백화점 내에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백화점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재난지원금이 되는 가게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아,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인데요. 백화점은요. 코로나 이후에 꾸준히 매출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백화점은 아무래도 그 갇힌 공간이고 재래시장은 아무래도 좀 트여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백화점은 워낙 좁고 복도나 이런 데가 다른 데 비해 대형마트나 이런 데보다 협소하고 이러다 막 또 사람이 몰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사람들이 백화점을 좀 많이 꺼려해요. 그리고 실제로 확진자가 나와서 백화점을 네. 좀 그렇죠. 문 닫은 적도 있었고, 있었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백화점 가는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면 난 이 물건 사야지 백화점을 사야지 그러면 가는 경우가 있지 맞아요. 쇼핑하러 백화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거기서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재난지원 때문에 조금 영향도 있겠죠 어느 정도 그것도 사실이겠죠. 근데 그걸 마치 모든 게 재난지원금 때문인 것처럼 재난지원금 때문에 손이 뚝 끊겼다 파산지경. 다음 기사는 뭡니까? 이거 중앙일보 이거 네. 같은 얘기예요. 네. 네. 자 다음 진짜 빡쳐. 재난지원금 온기 남 얘기 매출 영원 문구점 푸드트럭 눈물. 아니 학교를 못 가니까 문구점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아 재난지원금 때문에 문구점이 안 돼요? 아 나 진짜 더 화내. 더 화내. 아 형 화 좀 내줘요. 나 형 화내는 형 때문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제목을 이렇게 짓는 거는 진짜 너무 그 원인과 결과를 전혀 다른 거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진짜 악의적인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문의 전화도 거의 없어요. 울상지는 여행업계 이랬는데 그 장원 씨 말처럼 문구점. 학생들이 안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여행 못 가니까 당연히 여행기 힘들지. 근데 이게 재난지원금이랑 뭔 상관이야.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갖고 모든 종목에 그 가게 하시는 분들 또 모든 계층의 사람들 뭐 남녀 따라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 다 잘 살아야 되나? 야 그럼 그런 매직이 어딨냐 세상에. 그럼 와서 좀 가르쳐서 나도 좀 하게. 어? 뭐 뭔 정책을 하면 좋은 쪽이 있고 또 상반대로 반대되는 쪽이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양단이 어떤 정책이든 양단이 있어. 근데 지금 재난지원금이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칭찬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이봐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막 야씨 야 방금 쳐 하지마 야 하지마 하지마 가구 세 밖에 없는데 하지마 10분 했어. 그만해. 너무 많이 했어. 오늘 남는 거 없어 오늘. 재난지원금 뭘 잡아주고 싶어. 아니 근데 요거는 해야 돼. 네? 그래서 구멍 나 있는 부분은 또 자영업자 지원금 같은 걸로 채워줘요. 채워준다고 지네도 써놨잖아. 네. 그럼 제목이 재난지원금 혜택 못 받는 가게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이 챙겨 이렇게 써야지 제목을. 중앙일보야 또 경제지도 아니야. 네. 이게 마지막 거는 중앙일보입니다. 네. 기자로서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다. 그 목적을 정해놓잖아요. 자 비난하자. 망하라고 저주하자. 정해놓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경우가 어딨냐고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인간적으로. 근데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건 이 기사가 다 4, 5일 전에 끊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건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밑에 댓글이 그냥 정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맞아요. 그런 댓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포에 있는 문구점은 잘 돼요 지금. 왜 학교의 경기와 상관없이 아줌마들이 애들한테 공부를 좀 시키고 이러려고 계속 문구점 가가지고 이런 것도 사서 쓰게 하고 저런 것도 사서 쓰게 하고 하거든. 이 그 예.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꼭 아줌마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부모님들이라고 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아주 말이야. 속으로는 꼰대. 강수 하나도 없어. 빨리 끝내. 성 고정 욕할로를 강조하고 말이야. 몽둥이가 좋아. 아이스크림 광고를 잘하는 거. 아 나 정말 빨리 몽둥이가 좋아. 야 어디 그런. 그래 자 그러면 기분 좋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아? 기분 좋게. 아니 내가 까불다가 한번 걸렸잖아. 자 여기, 여기서 그럼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또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건 그냥 순식간이구만.